자, 또 우리가 또 해봅시다. 자, 6번 지구 단위를 보겠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한 문제로 크게 출제된 바도 있고요. 또 출제가 되는데, 그 용어의 뜻을 잘 체크하십시오. 지구 단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있죠?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다. 그럴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랬죠. 구이란 것은 팔도 되어 있는 군이라고 그랬죠. 이게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이때 서울특별시를 하나 특정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인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통째로 개발할 일이 있을까요? 통째로 개발할 일은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 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딱 찍어 가지고 바로 개발하고 정비해서 그 지역의 모양새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조성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그 지역의 미관도 개선하고 그리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탁 찍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장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한 장소로서 구역을 지정해요.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나의 지구 단위를 만들게 돼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따라 통째로 지정할 일은 없어요. 서울특별시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 지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요. 지정을 하게 되었다, 지정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개발 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아무 곳에서나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을 만들고자 먼저 그 구역을 지정한다. 그 구역 이름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는 이 개별 도시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에 대하여 지정한다. 일부에 대정한다.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죠. 그래서 일부에 지정해서 이 하나의 지구 단위를 만듭니다. 만들 때에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이 지구 단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는 무슨 경우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해요. 그래서 도시 군가로 딱 결정 곳에 놓고 늦어도 그 장소에 대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딱 결정 고시합니다. 이때 지구 단위를 만들 때에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데 미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장소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발 또는 정비를 하여서 지금 이 장소의 미관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며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 만들죠. 그러하기에 지구단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인 도로는 이렇게 하겠다.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원은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인데 이런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이 블럭에는 이러이러한 건축만 건축하도록 하겠다. 아파트만, 의료센터 병원만, 학교 같은 교육시설만 집어넣도록 하겠다라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가 용적률, 로피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반드시 포함해서 결정 고시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를 딱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면 고시한 지구 단위의 내용이 그 구역 안에서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된 지구 단위 내용대로 이 장소가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구단위 계라는 것은 바로 아무데서나 만든 게 아니다.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구단위 계획을 정한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때는 이런 개별 도시가 있다면 그 전부에 대해 지정한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 지정한다. 일부. 그리고 각각의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면 그 장소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하나씩 만든다. 고로 이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수립할까?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까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거죠. 여기다 중요표 전부 하면 땡 꼭 하셔야 돼. 포인트가 이거죠. 일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이 지역의 그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토지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슨 계획 일종이다. 도시 군관리계. 여기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도 있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나니까 구속력이 있게 돼요.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 대해 수립한다. 일부다. 일부 이게 핵심입니다. 전부 하면 틀린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자,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장소가 지정돼야 돼요. 그 장소를 입주규제 최소구역 그래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이 장소에 대하여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듭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그 장소의 토지형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 안에 들어갈 건축물 이런 것만 들어가도록 하겠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은 이 정도, 용도는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를 정해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 장소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만드는 계획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서 이 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규제로서 8번, 9번, 10번이 나왔죠. 이 용어의 정의니까 그냥 그대로 출제가 돼요.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몇 페이지에서 자세히 또 공부를 구체화시켜서 하게 되느냐. 거기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써보실래요? 82페이지 이렇게. 그래 82페이지부터 바로 83, 84, 85페이지까지 용도지역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 9번 용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몇 페이지에 쫙 나오냐면은 바로 용도지구에서 119페이지 나와요.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나오죠. 그때 페이지 써가지고 오 이것보다 용도지구라 하구나.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몇 페이지 나오냐? 129페이지부터 바로 136페이지까지 쭉 다섯 개 용도가 나와요. 10번. 자,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 용도지역은 종류가 바로 21개 있고요. 용도지구는 종류가 9개가 있고, 10번 용도구역은 5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겠는데요. 이 토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운리를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공익실현의 주체인 공익실현의 주체가 행정청이죠. 행정청이라 하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뭐 시장, 군수네들을 생각을 해요. 이네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 따라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야, 이 땅은 주거지로 사용해라. 그러면 주택지가 되고요. 이 땅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면 상업적으로 지정해서 상가금을 지토록 하고요. 이 땅은 공업적으로 써라. 그러면 공업적으로 지정해서 규제 버립니다.
이 땅은 보존해라 라고 녹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도지기라 합니다. 이렇게 주거지기다, 상업지기다, 공업지기다, 녹지기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묶어서 용도지기라 하는데요. 이 용도지 앞에다가 1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이 토지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1차적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용도지기다. 이런 용도지기란 이렇게 여러분 땅에 주거지기다, 상업지기다, 공업지기다, 녹지기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다 무슨 공장을 함부로 건축할 수 없어요. 주거지기니까 주택용도로 쓰는 거죠. 상업지기가 상업적이니까 상업적으로 써야 되겠죠. 검지가 공장 용지로 써야 되겠죠. 녹지 보존해야 되겠죠. 이렇게 용도지기란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자. 각각의 지역마다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나오죠. 건폐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도 써놨죠. 심화해가지고. 심화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주어진 대지가 있어요. 이게 천정부터다. 대지가. 그랬을 때 이 안에 건축면적, 건축물 밑바닥이죠. 건축면적을 확보할 때 크게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래 폐자가 덮을 폐입니다. 이 건축면적을 가지고 대지면적을 덮을 수 있는 그 한도 이걸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저희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50% 이하다. 그러면 주어진 대지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안에 건축면적은 최대 한도가 500제곱미터로 끝내야 돼. 이걸 초과하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위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크기를 규정함으로써 빈 땅, 대지 안에 빈 땅을 공지라 해요. 공지. 빌공짜 땅. 공지를 확보해서 개방감을 느끼게 하고 옆에 인접 대지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해서 그 각각의 대지 안에 건축물을 밀집할 방지해가지고 화재 발생 시 연쇄적 확산도 방지하고 또 통풍 차량 일조를 양극해서 보다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이에요. 그래 건폐율 뜻은 주어진 대지가 있다.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100%로 계산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만약 이 대지에 천정부터인데 대지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90% 이하다. 그러면 건축 면적을 900까지 확보할 수 있고 100만 빈 땅 나오면 되겠죠. 이 대지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20% 이하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20% 이하니까 200까지 확보하고 빈 땅이 800을 그도 나눠야 되겠죠. 이용 못하고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면적을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죠. 이런 용도적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이런 건폐율을 각각 따로따로 제한하게 해서 또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면적 확보해서 여기다 층층이 올릴 수 있겠지.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리겠죠.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뭐 규제받지 않고 올려버린다. 하늘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태풍이 왔을 때 부러뜨려가지고 여기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오가는 사람들 다 죽이게 하죠. 옆에 있는 건축물로 넘어지면 다 죽죠. 그래서 야, 이게 올라가는 것을 규제하자 해서 바로 이 올리는 것을 쌓을 적이죠. 쌓는 것을 규제하겠다. 이 건축물에 있어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 모습을 얼굴용에서 용이라 해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노출된 이 모습을 뭐라고 그래?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 용이라고 그래. 얼굴용. 그래서 이 건축물에 지상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이 얼굴 크기를 규제하자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용적. 용이 무슨 용이다? 얼굴용이다. 저기 뭐다? 쌓을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물로
모양새를 만들어갈 때 지하층은 얼굴 아니까 귀지하지 않아요. 용종을 통해서 용종을 또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라도 껍데기 같은 것은 또 건축물의 얼굴이 아니까 귀지받지 않아요. 그래 용종이 무엇이냐 이건 뭐 꼭 아셔야 돼. 거기 나와 있죠. 용종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곱하기 100%. 이때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있다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을 말해요. 그게 연면적인데 다만 이 연면적을 계산할 때에 바로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말하는데 용적률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 얼굴 크기니까 얼굴이 아닌 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요. 지하층, 지상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지상의 피나 안전구역, 지상의 대피공간 이것은 얼굴 아니니까 빼줍니다. 이걸 취한 지상층의 각층 바닥면적인 그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이런 용적률도 각각의 지역별로 따로따로 적용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건폐라는 것, 또 건축 높이라는 것, 토지 이용 이런 제한을 각각 따로따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게 용도 지역인데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지역에 중복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주거지역이다라고 지어놨는데 거기다 공장도 칠 수는 여기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냐? 절대 중첩지정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서로 중복되지 않냐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이걸 용도 지역이라 합니다. 용도 지역을 잘 정리하십시다. 용도 지역 뜻이 뭐냐 하면 바로 토지 이용, 가다 보면 제한이 나있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그 다음에 그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바로 공공문의를 증진하고 여기 주택지에는 주택만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막 상가도 들어오고 공장 들어오면 서로 분쟁 발생 싸우고 날치겠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행정청에서 딱딱 가닥을 쳐주죠. 야, 여기는 주거지로 써라 이렇게. 이렇게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공의를 증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용도적은 절대 서로 중복되지 않냐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중복 지정은 못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아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여기까지. 이때 결정할 때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에요. 다음에 공부합니다. 자, 1차적 토지형을 규제해서 지정하고 근데 이 토지형을 규제해서 지정했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주택지로 개발해서 쓰도록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빼어난 어떤 경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 형성될 때 수년 수백 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것만 특정해가지고 야 이거 경관 너무 아름답잖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바로 다시 보도를 하자 그럴 때는 여기다 조그만하게 땅의 쓰임새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하는 겁니다. 이걸 용도지구 여기다 경관지구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용도지구를 이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할 수 있어. 그래 녹지은 원래 보존을 하자는 땅인데 여기 보니까 원주민들 사용하는 불악이 있어. 자연불악. 그러면 이 불악은 좀 정비를 할 때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자연치락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치락지구 뭐 경관지구 이런 것들을 용도주로 한데 용도주는 19가지가 있어요. 뭐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주구, 방화주구, 방제주구, 뭐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래 취락주구 이렇게 뭐 개발지구 이런 게 있거든. 이런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도지역 위에 중첩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미 지정됐지 용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됐지만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정해서 규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2차적 토지형을 규제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써놔요. 2차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형을 규제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용도지구를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하게 되면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적인 녹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경관지구 이 용도지구는 이 용도적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체크 용도 지역의
제한을 이것대로 용도적이라 하죠. 용도적의 제한을 때로는 완화, 때로는 강화 초기화 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한다? 용도지로 한다. 작년에 이게 또 함께 나왔어요. 이것만 딱 바로 9번만 딱 떼가지고 용도 지구 가로쳐버리고 가다가 또 용도적 가로쳐놓고 용도적 두 가운데 가로쳐놓고 가로놓기 해서 이걸 가지고 함지를 출제했어요. 그래 여러분은 이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 이 용도 지구라는 것은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위에 지정해가지고 어떤 용도 지구는 그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동그라미 강화 또 어떤 용도지구는 그 용도지구의 제한을 완화 완화 체크 완화 강화도 완화도 다 할 수 있어요. 강화 완화 적용해서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얘기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용도적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도저히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위에다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어. 여기 여기 주거적 뭐 상업적 공업적 이런 데다가요 용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앞에다 써놓으세요. 3차 이렇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과 관해서. 용도 구역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용도는 쭉 해서 다섯 개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이런 장소에다 지정해가지고 예컨대 주거지역에다가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니까 바로 더 세요. 그 장소에 대하여 규제를 확 풀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주구에다가 이 용도 구역 중첩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위에 중첩, 중복 지정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에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완화 적용을 하게 해서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구이다 이거죠. 그래 용도지역이 1차, 용도주가 2차, 용도구역이 3차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 1차, 2차, 3차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이렇게 한 번에 중첩되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이용할 때는 3차적 토지용인 용도구역이 시킨 대로 토지를 이용하면 돼요. 용도는 지역과 지역의 여러 제한을 강화, 완화 다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용도구역하고 용도지역만 있다 그럴 때도 용도구역이 시킨 대로 토지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자는 용도구역이고 1차, 2차만 있다 그러면 용도지구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용도지구는 이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땅에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게 한 용도지역만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용도적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1차 용도지역 2차 용도지구, 3차 용도지구다. 그래 이 하나의 장소 안에 1, 2, 3을 잘 이해하시고 이걸 군초로 빗대면 1차가 원스타, 2차는 투스타, 3차는 쓰리스타다. 그래 이 하나의 장소 안에 이렇게 원스타, 투스타, 스타가 있으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명이 있을까요? 쓰리스타죠. 그래 스타가 있으면 원스타, 투스타는 힘 없는 거죠. 만약 스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투스타가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원스타가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투스타도 없어졌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요. 바로 원스타 이렇게. 그러나 원스타가 스타 그다음에 그 투스타에게 너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할 수 없죠. 머리 들어 이걸
와나 머리 박아 이걸 강화합시다. 그때 3스타인 용도구 이건 원스타 투스타에 때로는 머리 박아라고 강화할 수 있고 때로는 머리 들어라고 완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스타는 원스타에게 머리 박아 강화 머리 들어 완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스타가 투스타에게 머리 박아라고 강화할 수 없어. 머리 들어 완화할 수 없어. 이걸 잘 이해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심화학습도 잘 받으세요. 하나도 빠뜨릴 것 없이 여러분은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 3번 각종 시설과 사업이 나와 있죠. 이 시설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있고 광역시설이 있고 도시군계시설이 있죠. 그리고 사업은 도시군계시설사업 도시군계사업 이런 게 나와 있죠. 여러분 11번 기반시설 있잖아요. 이 기반시설도 여러분 여러 번 써보세요. 시간 있을 때 이것도 여러 번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2021년도 시험에서 그게 또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번 출제됐는데 이 우리가 국민들이 이 사회생활할 때 꼭 필요한 시설들 있죠. 그걸 사회적 기반설, 약적으로 기반설을 합니다. 이 기반설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시간 많을 때 자주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보십시오. 기반설도 약 50여 가지가 되어서 유사성을 띄고 있는 것들을 추려서 묶어서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것들 따당따당해서 짝짓기 짝짓기 이렇게 짝짓기 좀 해서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최근에 세 번 출제했습니다. 짝짓기 알고 있는 거야. 특히 이 환경 기초시설이 뭐냐. 이 우리가 물건 쓰고 버리게 되면 자칫 잘못했을 때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공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물질은 여기서 처리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기반시설을 환경기초시설인데 이 환경기초시설이 아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반드시 별표 다섯 개 쳐가지고 달달달 해놓으세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달달달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물 쓰고 버릴 때 쓸모없으면 어디다 버려야 돼요? 하천? 틀립니다. 하천은 여름에 아예 바로 섬진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낙동강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남강이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 이렇게 하천은 강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우리가 물을 버리면 안 되죠. 오염되니까. 그래서 물은 하수도로 보내야 돼. 하수도.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요. 하천은 여름에 물나지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놓고 있는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시설, 재를 예방하자. 그래서 하천하고 하수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짝짓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재해 예방을 방제를 합니다. 재해를 예방한다 이걸 한자로 방제를 하니까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천은 방지시설, 하수는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이제 차를 버렸다가 어디다 버려요? 폐차장. 나머지 물질을 어디다 보내요? 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 보내죠. 그리고 바로 수질오염 방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맛비에 의해서 이 막 시내에 어마어마한 장맛비가 흘러 내려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까지 몰고 내려가잖아요. 그걸 바로 하천으로 몰고 가면 하천 이런 것들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땅속에다 운동장 같이 크게 여러 곳에다가 그 빗물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일단 저장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쓸모있는 물은 다시 이용을 합니다. 시청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그 물로 쓰게 해서 다 연결돼 있어. 이런 시설을 빗물 저장 및 이용실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환경 기초설로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까요? 환경 기초설이 뭐냐? 그러면은 7번 하수도,
폐기물체 및 재활용설, 빗물체 양 이용설, 수조용 방지설, 폐차량이 있다. 이걸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지설은 재해를 예방하자는 건데, 일단 하천, 빗물이 여름에 몽땅 한 번에 쏟아졌느냐 내려가면 여러 사태가 발생해요. 산사태 이런 것들, 홍수. 그래서 저수지, 물을 고이게 하는 웅덩이인 유수지. 그리고 방풍, 방조, 방수, 그 다음에 방화, 사방설비. 이런 것들이 다 방지설이죠. 6번, 보건위생설은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을 위하여 이용되는 종합의료시설. 이 세상을 뜨게 될 때도 아무 데서 뜨면 생존해 있는 분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하지. 전염병 확산이 발생해서. 그래서 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장사시설, 장사시설. 그 다음에 소돼지 잡아 개 처리할 때에 아무 데서나 잡아 처리하면 전염병 확산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축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축장, 장사시설, 정보시설을 보건위생시설에 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자주 읽어두셔. 교통시설은 쫙 있죠. 그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변호시설,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로 분류되어 있죠. 특히 이 자동차 정류장하고 도로, 그 다음에 광장 밑에 공간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서 보면 다시 세분해 놓고 있어요. 도로 넘어가서 보면 자동차 정류장, 광장 있죠. 이때 자동차 정류장은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야,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걸 찾아라. 이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정류장은 차를 받쳤다가 다시 운행하는 그런 시설이 자동차 정류장인데, 거기 바로 교통광장은 광장이에요. 3번. 교통광장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걸 찾아라 해서 답은 교통광장으로 나온 바 있어요. 자동차 정류장에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있고, 화물 터미널이 있고, 공용 차고지, 공동 차고지,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 그 다음에 복합 환승 세트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 정도는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12번. 광역시설이 있죠. 이 광역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기반시설 중에서도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광자가요, 넓을 광자입니다. 지역력자예요. 그래서 광역시설 하면 이 광자가 넓을 광자인데 하나의 지자체만은 광이라면 안 써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그래, A씨가 있고 B씨가 있고 C군이 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광의를 합니다. 이때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치게 되는 도로라든가 철도가 있다. 또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어떤 공원을 설치해서 같이 이용한다. 여기다 공항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을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도시공계시설이 나와있죠. 도시공계시설은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여기다 도를 이렇게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도시군가로 입안해요. 그래서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도시군계시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4번부터 살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를 드리죠. 자, 여러분들 고생 다 하셨고 오늘 숙제 내드린 거 다음 주까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용어 전체적으로 좀 두 번 써보시고, 특히 도시군가로 결제하는 내용 여섯 가지, 아까 용용용 기사집 있었죠? 이걸 다섯 번 꼭 써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자, 고생하셨습니다.